좋아요, 구독, 요맨! 네, 요맨! 반갑습니다. 지금 완전 보시다시피 앞에가 완전 산길이죠. 지금 보면 속도 3km로 달리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위치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엄청 산길이에요. 제가 진짜 엑셀 안 밟고 거의 진짜 브레이크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긴 제가 SUV로 달려야 되는 길인데, 제네시스 EQ900으로 이런 완전 산악이죠, 산악 지금? 이런 데를 달리는 게 아니라 가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여드릴 수 있어요. 거의 범퍼를 긁힐 각오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까는 이거보다 더 심했어요. 네, 진짜 돌멩이도 엄청 많고, 잘못하면 타이어도 펑크 날수 있는? 진짜 최대한 핸들 돌려가면서 피해가면서 제가 조심히 가고 있는데, 옆에는 바로 이렇게 개울가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런 길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최대한 조심하고 가고 있어서 범퍼가 긁혔는지 안 긁혔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완전 비탈길인데, 산속입니다, 산속. 지금 옆에가 바로 이에요, 지금. 그냥 지금 이런 상태고, 앞에도 보시다시피 완전 지금 산입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이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냥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최대한 조심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아, 지금 너무 힘듭니다. 가고 있는데, 지금 옆에 이렇게 개울가가 지금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개울가가 있고, 와, 저 운전하면서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이 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차 보시다시피 제네시스 맞고요. EQ900입니다. 앞에 지금 또 이렇게 남았어요. 예, 좀 이따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보시다시피 바로 산이에요, 산. 여긴 진짜, SUV로 가야 돼. 운전하면서 힘들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었는데, 가보고 후기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그 산길, 제네시스 EQ900으로 이제 올라가는 영상 찍었잖아요. 엄청 오프로드 험한 그 산길. 네, 그거 이제 해가지고 키스 얼마 안 났나 이제 제가 나와서 세차를 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다행히 한쪽 면에만 손가락 두 마디에 한요 정도? 엄지손가락 보이죠? 한요 정도? 티는 거의 안 나요. 티는 거의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기스가 났다는 거. 예, 근데 뭐 조금 티가 나긴 하는데, 거의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티가 안날 정도로 나긴 했는데, 타이어가 터지거나 안 찢어진 게 다행입니다. 저 돌멩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 돌들 있잖아요, 엄청. 그래서 와, 절대 승용차로는 오프로드를 하지 않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냥 좀 불안한데 하면 그냥 올라가지 마세요. 네, 불안한데 하면 그냥 차 돌려서 내려가는 게 현명한 겁니다. 네, 어쨌든 해서 제네시스 EQ900으로 오프로드 올라갔을 때 길, 진짜 산길, 완전 등산하는 그런 길을 거의 간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건데, 어쨌든 간에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